네, 이번 시간 남녀궁합. 네. 보겠습니다. 네. 남자 1994년 6월 1일, 여자 1992년 6월 2일입니다. 6월 6일입니다. 6월 6일. 네. 여자. 여기 3대 치면서 이별했나 본데. 3대 보면서. 여자 3대 부르 여자 3대 바람이에요. 헤어졌어요. 네. 딱 여기 적는데 3대 바람에 이별 수다 이랬어요.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쉽게 이렇게 헤어질 그게 아닌데. 엄청 둘이 쿵쿵딱딱하 되게 잘 틱 이게 잘 맞는 분들인데. 이거 이 제가 봤을 때는요. 올해 여자분한테 삼재가 들었거든요. 삼재 바람에 이별수가 들어온 거고 이 이별수가 지나가는 이별수가 아니라 제 삼자의 영향으로 인한 이별수일 확률이 높을 수 있겠다. 둘만의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 삼자의 영향이 있었다. 제 3자. 제 3자라고 하면 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별할 수 있는 운들이 들었다. 라고 보여지고요. 누가 막 반대하거나 이런 거. 그럴 수도 있지만, 네.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이성. 다른 이성이라든지. 안 그러면은, 제 회사 쪽이나 뭐라나 가족 간의 뭐 문제. 근데 이 둘은 원래 조금 탄탄한, 만약에 커플이라고 하면, 좀 오래된 커플이나 좀 탄탄한 커플이요. 누가 봐도 얘네들은 괜찮은데. 맞아요. 결혼만 앞두고 있다 이 정도였었어. 그랬는데 이건 분명히 제 3자의 영향이에요. 나는 그렇게 그게 3제 운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. 여자분이 3제 때는 솔직히 많은 영향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얘가 걸린 거지. 그래서 좋은 거죠.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요. 그런데. 얘 좀 이렇게 돼서 근데 그게 여자가 원래 좀 마음이 앞에 되거든요. 운으로 봤을 때는. 그러면 남자 쪽에 의해서 제3자의 영향이 있거나 그렇게 조금 예상이 됩니다. 그게 꼭 뭐 다른 이성이 아니더라도 좀 이런 쪽으로 제3자로 인해서 이렇게 보고 아마 다시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어려울 수 있어요. 왜냐면 한번 마음 먹으면 그거를 반복하려고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. 여자분이 진짜 뭐 잘 지낼 때는 애기하고 여자 하면서 어리광도 많고 막 하는데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는 굉장히 이게 빨라요. 두뇌가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이 더 차가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자분이 더 차갑다고.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아마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거예요. 결정하기 위해서. 저희가 뭐 다 일일이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네. 중요한 팩트는 거의 솔직히 맞추지 않아요. 네. 큰 그림을 봤을 때는. 너무 놀랐어요. 바로 이 생년월일 적는데 그거부터 나와요. 삼재로 인한 이별수다라고 나와. 결혼까지 가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, 왜냐면 색깔이 맞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아쉽게 됐네요. 누구예요? 여자분이 이제 자주 현아. 언제 헤어졌어요? 최근에 헤어졌어요? 최근에.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네, 현아 씨가. 여기 남자분이요,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. 그래서 자기 속내를 다, 만약에 나는 싫더라도 내 속내를 잘 표현 못할 수 있고, 약간 우유부단한 면들이 있다라고 그래, 남자분이. 안 됐네. 장수 커플인데, 여기. 그래도 여기 한 5, 6년 만나지 않았나? 네, 6년 정도. 그죠? 근데 어쩔 수 없어. 내 연인 되려면 또 다른 연인 또 찾아오겠죠. 네, 감사합니다.